안녕하세요. 코리아그룹입니다. 배추를 정식하고 약 15일경부터 왕성하게 자라는데 이때 얼마나 잘 성장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때 생육이 부진하면 배추 결구도 잘 되지가 않고 결구가 되더라도 통이 큰 배추를 수확할 수 없는 것인데요. 그래서 보통 정식 15일경이면 1차 추비를 하게 됩니다. 이 파삭코트는 방금 보신 영상처럼 뿌리 바로 밑에 비료를 시비하기 때문에 바로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데 초기 빠른 성장을 유도해서 결구도 잘 이루어지고요. 통이 큰 상품성이 좋은 배추재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요소나 NK를 추비하는 것보다 질소, 인산, 가리, 마그네슘, 각종 위량요소까지 다양한 성분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보다 건강한 생육, 맛있는 배추 수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일반적인 요소나 NK를 추비하실 경우에는 15일이나 20일 간격으로 여러 차례 추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파삭코트 파구 처리로 수확하실 때까지 추비를 생략하실 수 있기 때문에 추비를 위한 비료값, 인건비 등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 나 이렇게 깨끗할 줄 몰랐어요. 완전 깨끗하네. 그 태비하고 예. 일반 태비하고 예. 엔테하고 예. 그리고 엔테 이제 나는 150평에 예. 거의 한포 반? 한포 반. 150평에 한포 반. 여기 지금 몇 평이에요? 이게 한 800평 정도. 800평. 지금 여기 터널인데 비닐이 다 벗겼다고 그랬죠? 됐겠지. 그러고 바사코트 넣었다고 그랬죠? 파삭코트 다 파고 쳐요. 싹 파고 쳐요. 바사코트를 뭐한 숟가락씩 넣었어요? 하던가. 아, 그러면 이제 총으로 쏴가지고? 총으로 쌓은 것도 있고, 숟가락 이런 것도 이제 허리 아픈 개들이 이제 총으로 쌓은 거야. 하긴 총으로 쌓으니까 좀 예. 더 들어가야 돼, 양이. 전체적으로 한 10g 정도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배추는 이게 이제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양이 많은데. 근데 사람. 옷걸음 안 해버렸으니까 지금. 아, 근데, 어우, 진짜 깨끗하네요. 깨끗하잖아, 여기. 예. 병 하나도 없네. 색깔이 똑같아 보이잖아. 그리고 약간 비료 부분 없는 부분이 좀물 같은 많이 흘러내는 비료 부분이 좀 많은데 예. 약간 낼낼한데 그런 것도 없고 지금 시커먼 게 피분이 전혀 떨어진 것 같지 않네요. 아예 안 떨어지네. 엔텍 베이스 2포 넣고 바삭고도 3개월짜리 10g씩 그거 넣고 아무것도 안 했죠. 여기만 한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8,000평 하셨다고요. 그렇지. 아까 거기. 아, 여기 아예 생땅이었다고요? 지금 여기 새땅이죠? 생땅이라니까 새땅이었죠? 아예 아예 새땅, 처음. 도팍도팍. 이게 돌, 여기 없어. 여기 관절 도팍관절. 이게 돌땅인데도 이렇게 했네요. 제 기대도 안 했을 건데요. 그렇지, 여기는 진짜 안 했지. 그래서 내가 오고 해봤어. 그래서 여기를 계속 오자고 그러셨구나. 야, 여기도 진짜 깨끗하네요. 예. 이게 바삭코트 효과가 컸겠네요. 예, 바로 밑에다 비료를 주니까 터널. 이제 여기는 다른 밭인데 아까 거는 터널이었고 여기는 노지. 이것도 이제 쿡 올라오자. 시커매네요. 거의 전혀 피분이 안 딸려져. 다 거의 다 일정하네요. 어, 전혀 빠진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이런 가축 흘러나간 데는 노래야 돼. 예.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 막 위쪽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예. 흘러내리니까 피부이 거른 거 하면은 피부이 빠져나가면 예. 노란 부분이 많이 나가죠. 진 부분이나. 근데 뭐 물질 이런 데 이렇게 생각보다 이게 이제 내리막길인데도 꼬랑에는 업골에는 거름이 없어. 비료 배추 밑에 거름이 있기 때문에 피부는 일정하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유실되는 게 전혀 없네. 옷걸음을 했으면 유실이 많이 될 그렇지. 건데. 그럼 피하고 물 돌려보고 그러면 거의 뭐 몰아먹도 뭐하고 배추들이. 처음에만 좀 들어갔지 나중에는 이제 또 인건비도 안 들어가고 그렇지. 뭐 이제 그걸 할 일도 예. 그러니까 장애도 하나도 없네요. 밑에 바로 밑에 거름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훨씬 더 이제 저렴하게 할수 있겠네요. 훨씬 더 이익이다. 밖에 여기 뿌리나 이런 게 양분이 예. 이렇게 똑같이 양분을 공급하다 보니까 예. 작물 튼튼한 것 같아요. 예.
원래 안 했으면, 그걸 안 했으면 옛날에 꼭 이 자리가 물이 많이 빠져나가잖아. 꼭 여기가 널렸었어, 이쪽이. 거의 똑같아. 그 밑에도. 여기가 좀 밭이 안 좋은 밭인가요? 아마 꼭 이쪽이 열레를 했어. 배추 신기해서 물이 피부가 빠져나가. 아, 이쪽으로 내려오니까. 여기도 뭐, 8,000평 가졌었대. 여기도 깨끗하네요. 빠진 데가 하나도 없네. 아니, 뭐, 병도 없고. 여기도 똑같이 심었죠? 그렇지. 여기도 노지. 노지. 노지 팔, 노지하고, 네. 그, 터널. 6,000. 어디 뭐 2,000. 지금 바사코트 전체적으로 한 8,000평 정도 된다고요? 전체가 다 그러죠 지금. 네. 세 번째 밭인데. 여기도. 여기도 이 밭도. 네. 저. 다른 지금 다른 데 배추하고는 좀 어때요? 다른 데 배추들은 어때요? 다른 데 비교도 안 되지. 다른 비교도 안 되죠. 여기는 관행농가. 여기도 터널이다고요?